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역시 중국의 코로나 자약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또 뭔가 여러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좀 예, 중국 쪽의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 다 이 가슴을 철렁 그렸을 겁니다. 자, 아침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양지수 모두 다 개파락, 다시 말해서 약세 출발을 네.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자,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반대편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양봉이 났고 현물로 아침부터 큰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양지수 모두 다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으로 인해 네. 자, 어찌 보면 까치가 오늘부터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오늘 출연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내용이 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우려에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공급망이 어찌 보면 2021년, 2022년과 동일하게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죠. 자, 거기서 자, 글로벌 해운사 HLS는 최근 고객 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게 되면 중국 상하이 선전 칭다오항에 자 코로나 19 자 재확산의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으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이 포지션이 스탠스가 조금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려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지금 특징적인 선전항 같은 경우에는 애플 중국 생산 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급망 그리고 자 애플이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의 7, 80% 차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제 유저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그 선전항의 대부분이 애플 수출 물량이 좀 이 고급 물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중국 제조업 노동력의 50%에서 75% 가까이 코로나19에 이제 이 감염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생산 인력의 부족 까지도 걱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에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에 네. 자, 그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픽업, 적재, 트럭 운송 모두 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중국 쪽에서의 어쨌든 문을 열어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네. 이제 워낙 뭐 중국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감염 속도도 너무나 빠르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이제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코로나가 중국 쪽을 중국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네.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좀 투자 전략으로 삼아서 잡아봐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 얼마 전이었어요. 하나 대투에서 이제 네. 이 중국 전략 애널 쪽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틀리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개방을 통해 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를 오히려 더 확립하려고 그러는 포지션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를 원래 이 계획대로라면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3개월, 4개월 이 포지션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풀어나갈 생각, 이 진행의 과정이었었는데 네. 모두 다 1분기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쨌든 저쨌든 이 겪어야 될 사항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는 경기를 생각할 때고 그리고 전 인민들의 이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인민대회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코로나 재확산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오히려 더 공급망이 우려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원자재값 이 대부분의
오너들이 오더를 넣을 때 대부분이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더블 오더를 넣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원자재 근자재뿐만 그쵸. 아니라 올라갔거든요. 그쵸. 이제는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스텝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의 여러분들의 중국 쪽의 이 투자 포인트는 레저 관광,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위드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을 어쨌든 계속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셨는데.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로 볼까요? 자, 항공 섹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집 밖에 나와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도시로 옮기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네. 대륙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공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부분이 이 그 도시공 안에의 이 하이클래스들은 또 요번에 이 마카오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리고 홍콩 여러 이 관광 도시를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 네네. 조금 전에 뉴스 기사도 하나 터졌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에 8천만 원이 가까이 되는 이 호텔 객도 매진이 됐다라는 걸 보게 되면 네. 보복 소비가 이제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가지고 눈은 하지 말고 이제 다음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는 항공 여객 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 네.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 우리 대표적인 걸 봐야 되겠죠. 주목들 볼까요? 예, 한 번씩. 처음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관련 섹터에 있어 가지고 관점을 좀 틀리게 보자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코로나 19 일대 사실상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네. 다 셧다운이 되는 돈 많이 벌었는 게 이번에 이 회장님이 참 이 아이디어 아이템 이 생각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역에 자리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물로 옮겼는데 거기서 좀 제일 비싼 반도체 메모리 쪽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여타의 이 그 LCC보다도 2022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3조입니다. 3조. 대단하죠. 그만큼 이번에 이 영업이익을 많이 얻었지만은 시가총액 8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지수 영향도 좀 받고 그리고 네. 아시아나의 합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후순위를 물려나다 보니까 좀 이번에 음봉을 좀 맞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긴 관점에서는 오늘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왜? 지금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보게 되면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뭔다? 전 저점이 지지가 받는다. 오히려 터닝 자리가 빨리 났다는 거 있어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주 보다도요. 종가 얼마 안 남았죠. 종가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시아나 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은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과 좀 틀리게 패턴을 먼저 잡고 조금 빨리 좀 떨어 올라온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자, 역시나 이 요번 이 코로나 여파에서 대한항공과 동일하게 여객 수교, 여객 화물로 요번에 사용하다 보니 네. 영업이익도 2022년도에 좀 대박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치적으로는 좀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개파락의 양봉에 데드클로스를 좀 막았습니다. 데드클로스는 뭐냐? 자,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저항을 바뀔 수 있게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영망치에 영망치 21선은 깔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아침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개파락이 양봉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가 매수는 오히려 더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안전적인 패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제가 지금 주도주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자, 뭐냐. 항공주에서 지금 현재 이만큼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자, TWA 항공입니다. TWA요? 네, TWA 항공인데 이 TW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았죠. 오로지 여객 이용자들의 여객 이용자들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특히나 유류값
기름값이죠. 기름값이 이제 국제 유가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많이 좀 이 영업이익의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내려오고 기름값도 내려오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노선이 확충되는 것을 미리 감지한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이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복수열전 하듯이 사요. 네. 무슨 복수할 듯이 사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보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한 게 있죠. 외국인의 투자 그리고 기관의 투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2개월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호가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포지션에 있어 가지고 자, 이 저가 항공에서 티웨이 항공 그리고 제주 항공 그리고 에어 부산 네, 세 종목 중에서 탑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탑 종목으로 선택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최선호조.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TA인가요? 네, 제가 벌써 다 말해버리는 네. 것 같은데요. 자, 좀 이렇게 좀 재밌게 디카디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이제 과찬을 좀 지금 과하게 좀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네.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TA 항공이고요. 네. TA 항공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노선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중국과 그리고 일본 네, 돈 되는 항공 노선을 제일 빨리 좀 확보를 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 우상향 패턴에 지금 현재 고가이지만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생각은 주도주는 조금 더 비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종가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자, 2,8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세럼봉이 나왔을 때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롱 포지션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들을 결국에 다시 봐야 된다. 어쨌든 중국의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뭐 검사를 하고 맞겠다 하지만 네. 결국에는 열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사례도 봤고 유럽의 사례도 봤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 그중에 티웨이 항공을 탑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결국은 못 막죠, 사실상.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공주 네. 말고 다른 중국 소비주나 관광주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중국 소비주는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사실상 15억 인구에서 도시공만 해도 지금 5억 인구가 넘거든요. 네네. 그 5억 인구에서 하이클라스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다면 우리나라에 넘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항공이라 그러면 넘어온다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오른편으로 딱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 파라다이스 보이고요. 네. 자, 파라다이스 가기 싫으신 분은 자, 빨리 여객터미널 타고 자, 세븐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강남역에 있는 카지노하러 오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호텔 신라는 제일 선호합니다. 네, 호텔 신라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두세 차례 리드 코로나 아니면 여러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돼 있어 가지고 자, 기대했다면 이제는 현실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리오프닝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약간 우려 반, 걱정 반 이런 것들이 피어나곤 있지만 결국에는 리오프닝 될 것을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주가는 그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